퀴즈. 네. 잠시 멈추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숫자 퍼즐에 많이 등장하는 숫자를 여러 가지 다른 숫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라비아 숫자를 로마 숫자로 생각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9. 6개의 화살을 이용하여 6점을 맞춰주세요. 잠시 멈추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100 만들기 문제입니다. 1의 자릿수에 중점을 두어서 생각하면 조금은 쉽죠. 다음 기호를 사용하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 잠시 멈추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4개의 4 문제입니다. 4개의 4를 이용하면 0부터 20까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9까지 맞춰보세요. 잠시 멈추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물음표의 숫자를 맞춰주세요. 잠시 멈추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수의 규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나선형 모양으로 더하는 숫자가 작아집니다. 개차수의 2라고 부릅니다. 물음표의 숫자를 맞춰주세요. 어려운 멘사 퍼즐이죠? 어려우면 잠시 멈추고 고민해보세요. 이번에는 숫자를 시간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7시에서 6시간 전은 1시, 6시간 후도 1시이죠. 8시에서 9시간 후는 5시. 정답은 5입니다. 물음표의 숫자를 맞춰주세요. 잠시 멈추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숫자를 거꾸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60일은 16, 50일은 25가 됩니다. 모두 제곱수이죠? 정답은 49를 뒤집은 94. 감사합니다.